오늘은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은 유비빔의 최근 양심 고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비빔은 왜 갑자기 양심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와 배경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많은 셰프들이 나와서 그런 걸까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출연한 셰프들의 다양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빔밥의 진심인 유비빔은 이름까지 유인섭에서 2007년 유비빔으로 개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가 11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에 잡힐 편지를 올리며 과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과거 무허가 영업과 편법 영업을 했음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인데요. 유비빔은 과거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 등 여러 장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후 2003년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구속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 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영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러한 편법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비빔은 일반인이었던 자신이 갑작스럽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 문자 대백 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유비빔에 대해 네티즌들은 논란이 터지기 전 미리 선수를 쳤다는 반응들이었는데요. 트리플이랑 대가 기사 터지는 거 보고 제발 저려서 누가 꼰지를까봐 먼저 지른 듯, 짐유까지 받고도 아내 명의로 한식체험장으로 사업자 등록해서 영업, 뭔 자신감으로 방송 나온 거냐, 사과문도 구구절절 골 때리네, 딴 사람들 펑펑 터지기 시작하니까 쫄렸나 보제, 돈도 좀 있다던데 편법은 왜 써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판결문으로 확인한 유비빔의 전과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 9월 17일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두 번째, 2004년 10월 8일 식당 건물 미허가 건축으로 벌금 50만원. 세 번째, 2006년 3월 30일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네 번째, 2007년 3월 14일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다섯 번째, 2007년 10월 23일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여섯 번째, 2009년 4월 14일 2007년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일곱 번째, 2010년 6월 28일 아내 명의로 음식점 불법 건축으로 벌금 100만원. 여덟 번째, 2013년 8월 27일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아홉 번째, 2015년 4월 24일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징역 8개월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다가 오늘 반성문을 올리며 식당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판결문 내용 일부를 좀 보면, 2015년 1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 2254중 장기간 동안 영업주를 바꾸어가며 중한 처벌을 모면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무신고 영업의 경우 이와 같은 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한 허점을 이용하여 2003년경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약 11여 년의 기간 동안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무신고 영업을 계속. 이하 생략. 세무서 신고 기록 기준 1 평균 매출 약 80만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순이익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국유지 임대료로 98만원만을 납부. 이에 금전적 유혹으로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변경해가며 법 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보임. 2014년 7월 단속되고도 아랑곳 않고 기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속되기까지 이르자 폐업 신고했고,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폐업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자 4월 초경 일부 설비를 수거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15노 497에서 반성문 제출, 건물을 철거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판결 후 2016년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식대가의 비투 논란, 트리플스타의 사생활 논란, 이제는 유비빔의 양심 고백까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유비빔은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 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비빔의 양심 고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